지금 운동을 끝내고요. 생각하니까 저희 짐을 한번 구경시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셀폰을 켰거든요. 짐을 한번 들어볼게요. 드레스룸입니다. 옷을 갈아입고 하는 곳이고요. 맞은편에 보이는 곳이 샤워실입니다. 이곳은 샤워장인데요. 여기 깜깜하게 보이는 데는 안에 사우나실이거든요.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가까이 갈 수는 없고요. 여기서 이렇게 사우나실이랑 샤워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상을 좀 찍으려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여기는 지금 요가 클래스룸이거든요. 요가 클래스룸에 지금 클래스가 끝나서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얼른 요가 클래스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오니까 지대가 높아서 갤러리 마을이 다 보이거든요. 조금 줌 할게요. 이쪽은 이스트 방향입니다. 이스트 동네 쪽으로 저 뒤에 라인이 보이죠? 갤러리는 분지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움푹 파인 구덩이 안에 갤러리 도시가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동그랗게 이스트 쪽으로는 저렇게 지평선이 보입니다. 그리고 웨스트 쪽으로는 로키 마운틴이 병풍처럼 둘러있죠. 아직도 비어있는 땅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캘거리는 옛날에 워낙이 추웠기 때문에 집들이 영국식 건축을 닮아서 가닥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나면 한 집이 불이 나면 양 옆집에 같이 불이 번져서 세 채가 불이 탑니다. 한 채는 완소되고 양옆에는 반 채가 불이 타거든요. 그런 식으로 너무너무 붙어 있어서 그게 좀 불만이긴 불만입니다. 이곳은 운동하는 기구들이 잔뜩 있고요. 모두들 운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짐은 여성 전용 짐이에요. 그래서 여성들만 있습니다. 여기는 피트니스 룸이거든요. 들어가 볼게요. 프라이버시 때문에 안에 운동하는데 자세히 찍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짐에 들어오면 왼쪽은 웨이트 트레이닝 하고 기계로 근육을 만드는 것이고요. 오른쪽은 트레드밀로 유산소 운동하는 것이고요. 뒤쪽에는 이렇게 그룹 피트니스 룸하고 요가 룸이 따로 비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짐이거든요. 바깥이 너무 바람이 많이 불고 해서 지금 차 안에서 찍고 있습니다. 허짐 무브먼트 이렇게 돼갖고 여성 전용 짐이에요. 여성 전용 짐이어서 좋은 점은요. 여름이고 겨울이고 고약한 냄새가 나지 않아요. 다른 제가 짐에도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남녀 공용에서는 그 남자들 발냄새하고 땀냄새가 너무 고약하거든요. 특히나 막 여름철에는 너무 막 고약해요. 근데 지금 이곳에서는 그런 게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또 코로나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도 이제 몇 명 이상 받을 수는 없고요. 적당한 선을 한 몇 명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미리 예약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동안 아파가지고 몇 주 못 나왔는데 오늘 처음 나와가지고 생각을 하니까 짐을 한번 찍을 걸 그랬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안에서 짐을 찍을 때는 사람들이 오늘따라 운동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서 프라이버시 때문에 편안하게 큰 소리로 많이 찍지를 못해서 자세하게 그냥 살짝살짝만 찍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운동은 꼭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운동을 하셔가지고 몸을 단련시키고
유연성도 기르고 건강도 기르시고 그렇게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